대리모 산업의 메카로 떠오른 우크라이나. 그곳에 한국인 아이를 임신한 대리모가 있습니다. Скорей. 인도와 동남아 국가들이 상업적 대리모 거래를 전면 금지하자 국내로 직접 들어와 대리모가 된 필리핀 여성도 있습니다. 국내 난임 부부들이 외국인 대리모를 구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불법은 아니에요. 법이 없을 뿐이지 불법은 아니야. 그래서 불법이야. 돈을 주는 거를 절대 무슨 은행에 남기면 안 돼요. 대리모 시장은 브로커들이 장악한 지 오래. 정말 대륙과 분들은 한일 엄청 바빠가지고 아이만 똑바로 나와줘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대학금만 대고 할 수밖에 없네. 그냥 바로 가시는 거예요. 대리모는 삼각집 같은 데서 술담이 하고 있대요. 인터넷 구글을 통해서 초음파 태아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아기 잘 크고 있다. 무허가 비즈니스 대리모는 오늘도 성업 중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글로벌 비즈니스로 자리 잡은 대리모 거래의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아이를 낳기 위해 멀리 우크라이나까지 가서 대리모를 구하는가 하면 필리핀 여성을 국내로 데려와 대리모 시술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리모 브로커들이 불법이나 편법을 동원하고 있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대리모나 난임 부부들이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난임 부부들은 굳이 외국인 대리모를 찾는 걸까요? 국내에서는 대리모 시술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국내에는 대리모 시술과 관련된 기초적인 통계조차 없었습니다. 아예 대리모 시술 자체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워낙 비밀리에 이루어지다 보니 수치조차 파악이 안 되는 것인지 대리모 시술에 대해 드러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셈입니다. 도대체 대리모 시술과 관련해 국내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난임 부부들의 마지막 선택지라는 대리모 시술. 병원에선 엄격한 조건을 내세웁니다. 그거 의학적인 거지. 100% 의학적인 거지. 절대로 이제 본인 자고로 임신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만 그 얘기를 하죠.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대리모 시술은 난임 부부의 난자와 정자를 추출해 체외 수정한 다음 수정란을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시켜 임신과 출산을 하는 것입니다. 난임 부부가 대리모의 자궁을 빌어 자신의 아이를 갖는 것이니만큼 이 시술에서 대리모의 존재가 절대적입니다. 뭐 대리모는 데려오면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이거 분명하게 알아둘 게 돈을 사고 주면 안 되고 알았죠? 금전거래는 안 된다고 했다가 금세 말이 바뀝니다. 최악의 경우 돈을 줄 때도 현찰로 이렇게 줘야 돼. 이거 찍히면 안 돼. 돈이 이렇게 해서 계좌로 이렇게 툭 들어가거나. 그래서 되게 먼 친척으로 얘기를 해. 먼 친척이 안 되면 또 교회 같은 데서 자원봉사하는 것처럼. 대리모 시술에 적극적인 병원도 있습니다. 큰 병원들은 대리모를 안 해줘요. 근데 우리는 해. 대리모 우리는 한 두 시간에 한 달에 50만원 대리모 받아 임신하죠. 대리모는 직접 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리모는 그러면 거치세 돈 줘서 그렇지. 본인이 구하세요. 그럼 의사 우리가 구해주진 않아. 본인이 인터넷도 하고 본인이 찾아봐야 돼요. 액수까지 친절하게 알려주는데요. 천에서 1억씩 돈을 내는 것 같은데 그것도 많이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여자한테 큰 돈이잖아요. 병원에서 일러준 대로 인터넷 난임 카페와 블로그에 글을 남겼더니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대리모를 연결시켜준다는 브로커였습니다. 직접 만나서 계약 조건을 들어보기로 했는데요. 인터넷에서 알게 된 브로커는 실장이라는 사람과 실장의 남편까지 대동하고 나왔습니다. 아,
사무실은? 네, 저희가 일단 홍콩에도 지금 아무리 사서 왔을 때도 추진하고 우크라이나에 갔다가 방금 왔다는 실장. 어디 또 이렇게 오늘 우크라이나에 와가지고 제가 저 짐 때문에 트렁크 분류돼가지고 오페지는 지금 그래도 네, 지금 2년 하고 있어요. 사실 구글 받아서 하면 나오는데 저희 사장님은 알려드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열리지 않는 홈페이지, 대리모 비용을 물었습니다. 솔직히 지금 저희 진행 비용 9천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뭐 병원비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하면 거의 한 그래도 9,500에서 뭐 1억 정도 예상해. 계약금 3천만 원은 시작도 하기 전에 지불해야 한다는 조건. 누가 봐도 꺼림칙한 계약입니다. 2천만 원 정도 계약금. 2천만 원 정도. 근데 그걸 저희가 뭐 뭐 보내드리고 그러려면 좀 그런 분들 많아요. 이제 내가 어떻게 믿고 이걸 진행했나 하시는 분들 많은데 서로 믿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좀 뭔가 믿을 수 있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자 그들은 비장의 카드를 꺼내놓습니다. 저희 남편은 여기 서울역에 있는 해외 대기업에 다니고 계세요. 저는 그녀의 말대로 인터넷에 이름을 치자 기사들이 나옵니다. 개인 SNS에도 유명 경제지 기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었는데요. 회사에다가 다 비밀이 하고 이걸 알바식으로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어쨌든 이게 더 수익이 좋을 때도 있어서 신분을 확인시켜준 다음 계약을 재촉하는 브로커. 걱정 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제 좀 좋은 쪽으로 좀 대자체로 가능하고 알겠습니다. 그 감사하고요. 제가 문자 바로 드릴게요. 저는 사실 오늘 계약 한 줄 알았거든요. 계약이 미뤄지자 브로커들 얼굴엔 섭섭한 기색이 역력한데요. 아 그래서 저희가 그 말씀을 드렸나? 그 저희가 이제 상담비는 받았어요. 갑자기 상담비 5만 원을 요구합니다. 며칠 후 실장과 같이 나왔던 브로커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좋은 조건의 대리모를 구했는데 실장 모르게 진행하고 싶다는 것. 그들끼리도 비밀이 있나 봅니다. 브로커는 곧바로 면접의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왔다는 대리모 지원자와 남편. 최신 아이들은 몇 살? 지금 12살, 5살, 3살. 그러면 뭐 이렇게 엄마 임신하고 이런 거 다 어떻게 알지 않아요? 저는 괜찮아요. 네, 새 아이 출산하실 때는 뭐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네, 전산품만 다 아무 문제 없이 4kg를 다른 사람들은 지금 이제 말고 오래 기간이 있으니까 전 병원 가서 브로커가 대리모에게 제시한 계약 조건이 궁금했는데요. 혹시 두 분이 쓴 계약서를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아 저희는 아직 나도 다른 분. 오늘 처음 만나신 거예요? 네. 아, 뭐 잘하신 분 아니신? 네, 그러니까 다른 분한테 하신다고 하는 거를 저랑 하자고. 이들 역시 오늘 처음 본 사이라는데. 이런 계약을 믿고 진행할 수 있을까요? 지금 계약을 하면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한 3분의 1 정도의 금액을 바로 보내드려 시작이 되는 거. 그것도 조금 더 줄이려고 하거든요. 혹시 제가 봤을 때도 그렇게 크게 그런 거 없을 것 같아서 처음 시작이. 그 금액을 그러면 언제 말씀을 하실 생각이신 거죠? 일단 저희 둘이 정리가 되고 부부는 기차 시간이 다 됐다며 면접비를 받고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한국은 처음 하시는 거예요? 아, 다른 데는 다 외국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를 안
안 써요. 결혼 안 쓰고 남의 아이를 임신해주고 1억을 듣고 이런 게 뭐 그걸 제가 감수해야 되는 건지 참 그게 다른 분들은 감수를 하세요. 그런 리스크. 네. 저분한테는 혼인분기 증명서는 무조건 받을 거고 가족관계 증명서는 받을 거고. 문제될 것이 없다며 계약을 독촉하는 브로커. 저분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넘어가면 다른 분과 계약을 하시겠다고 하세요. 그녀는 과연 믿을 만한 브로커일까? 근무한다는 예식장을 찾아가 직접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전 직원이 나와 근무하는 바쁜 주말 오후. 브로커 김 씨를 찾았습니다. 그 김 씨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저희 근무자 분 중에는 김이라는 성함을 가지신 분은 안 계시거든요. 그런 이름의 직원은 없다는 것. 그렇다면 실장이라는 브로커는 정말 기자가 맞을까요? 한국경제신문의 정 기자님 안 계세요? 정 신문사 직원분들은 다 교회가 되시는데 안 계신데요? 분명 그녀가 썼다는 기사는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 그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MBC PD수첩 팀인데요. 1층에 지금 있는데 혹시 회사에 계세요? 아니요. 저 지금 회사에 없고요. 외근 나있고요. 어떤 일로 찾으신 거죠? 김 부부 만나신 건 관련해가지고 여쭤볼 게 있는데요. 아, 그 대리모 관련 그것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네네. 아, 저 그거 안 하고요. 네. 당시 제가 취재하려고 네? 네, 취재 때문에 제가 몇 커플 만나가지고 해봤던 거고. 그때 만나신 거는 브로커인 척 좀 취재하셨다는 얘기이신 거죠? 네, 맞아요. 그러면 혹시, 그럼 같이 나오셨던 씨는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그냥 제가 섭외해가지고 취재하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같이 나왔었던 거고요. 네. 네. 그분은 그럼 대리모 하는 분 아닌가요? 그건 제가 자세히 모르죠. 취재한 거라면서 상담비는 왜 받아갔을까? 상담비를 받은 이유가 처음에 통해서 제가 이걸 완벽하게 취재 브로커인 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경제신문의 조님. 네. 저는 한경닷컴 소속이에요. 한경닷컴. 그제서야 자회사인 인터넷 신문 기자라고 고쳐 말하는데요. 그녀는 정말 브로커를 가장해 취재 중이었던 걸까? 저희 쪽에 계신 분이 맞기는 한데요. 네. 정식으로 저희 정규 기자가 아니시고 개관 기자시거든요. 아, 혹시 아르바이트 개관 기자라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 쪽에 재택근무하면서 기사를 쓰시는 분이에요. 신문사의 산업부 기자를 사칭한 것만으로도 저희는 실제로 그런 취재를 하기도 하는지 전혀 아니고요. 외부에 취재를 다니시거나 이런 역할이 지금 전혀 없는 건데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1억이 넘는 돈이 오가고 있습니다. 대리모 계약은 법적으로 전혀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난임 부부들은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브로커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을 번듯한 직장인이라며 난임 부부들을 안심시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절박한 상황이다 보니 난임 부부들은 속아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눈앞에서 자신이 쓴 기사를 보여주고 또 신분증까지 보여준다면 더더욱 믿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기를 당하더라도 난임 부부들이 이 사실을 공개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사기를 당해도 드러내놓고 항의할 수 없는 난임 부부들. 누구보다 그 점을 잘 알고 있는 게 바로 브로커들입니다. 난임의 고통도 큰데 브로커에게 사기까지 당하게 되면 난임 부부들의 절망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대리모에 대한 글들이 있습니다. 20년 동안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부부. 암 때문에 자궁을 적출한 20대 여성.
어렵게 대리모를 구했지만 시술할 병원을 못 찾아 괴롭다는 부부. 모두 안타까운 사연들입니다. 대리모를 한다. 말만 들어도 굉장히 상처가 되는 얘기예요. 난 그럼 앞으로는 절대로 뭐 임신 못하는 몸인가 그러던 사형 선고를 받는 것 같은. 근데 그거를 자기 마음속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내가 그걸 해야겠구나라고 와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결정이었겠어요. 보통 사람들이 누리는 평범한 행복이 난임 부부들에게는 절실한 꿈입니다. 그 꿈이 좌절될 때마다 상처는 깊게 남습니다. 결혼하면은 또 애를 낳고 또 키우고 그런 것들이 보통 일반의 그냥 가정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난임이라는 건 그런 일반의 보통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남들한테도 다 되는 거 나는 안 된다. 그런 거 굉장히 본인에게 큰 상처가 돼요. 이런 난임 부부들에게 현실은 냉혹하기 말합니다. 바닥이 뭐 그림 앞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사기친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김이라는 분이 인천에 있는데 그 김이라는 분한테 사기당한 분이 제일 많아요. 구청 사기당하신 분도 있고 청 사기당하신 분도 많고요. 브로커들 사이에서도 악명 높은 브로커. 지난 7월 9일 인천지방법원에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3년여의 사기 행각 끝에 구속 수감된 김 씨. 그녀는 대리모 사이트를 개설해놓고 난임 부부들을 끌어들여 가짜 대리모 계약을 맺었습니다. 피해액은 무려 1억 7천여만 원. 난임 부부들에게 잊지도 않은 대리모가 있다고 속인 사실이 드러나 사기죄가 성립됐고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녀를 도왔던 남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법정에서 나오는 남편을 만났는데요. 이들 부부는 어떻게 대리모 브로커가 되었을까요? 대리모를 지원했다가 실패하자 브로커가 됐다는 것. 다른 대리모 사기 사건처럼 묻힐 뻔했던 이 사건은 중년 부부의 고발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대리모를 통해서 아기를 낳으려고 했는데 사기를 당한 것 같다라고 찾아왔습니다. 아기를 낳았다고 해도 아기를 안 보여주고 사진으로만 보여주고. 아기 사진까지 첨부해 출산 사실을 알렸다는 브로커 김 씨. 태아 초음파 사진도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 사진은 인터넷 구글을 통해서 초음파 태아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아기 잘 크고 있다, 어머니 아기 잘 크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사기를 친 거고요. 실제로 자기 아기 사진을 그냥 보여준 경우도 있고. 가짜 대리모를 데리고 나와 난임 부부를 속이기도 했습니다. 뭐 용돈 한 20만 원도 주고 오늘 좀 대리모인 척 연기를 해달라라고 했던 거죠. 누구시 대리모가 될 사람입니다 라는 식으로 또 사기를 쳐서. 거짓 임신도 모자라 열 달 내내 온갖 거짓말로 난임 부부를 농락했습니다. 이게 진짜 더 사람 죽인 걸 수도 있어요. 이게 희망 부분이잖아요. 내 아들이 있다 하면서. 근데 이게 이 사람 한 명의 피해가 아니라 진짜 전국에 있는. 그때 피해자를 조사 많이 했는데 뭐 부산, 전라도 해남 뭐. 드러난 피해자만 12명에 달해 대리모 브로커로는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리모가 사기를 친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브로커들 가운데는 한국인 대리모를 아예 안 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 한국인 얘기만 나와도 막 싫어요. 하지 말라고 그냥 하는 게 맞으니까. 왜냐면 저희가 다 맞으니까. 한국인은 뭐하는 진짜 자기가 답이야. 이게 갖는 순간 돼. 가네 나라 이거야. 그러면 솔직히 감당이 안 되잖아. 나 명품가방 사서 뭐해도 이런 거 다 감당할 수 있겠다. 한국인 대리모 대신 우즈베키스탄 출신 고려인을 추천하는 브로커. 지금 해드릴 분이 고려인. 이분이 이제 HP 비자로 혈액형 A형 아들 하나 있고 혼인 상태 이후 국적은 우즈베키스탄. 그다음에 생리 중에는 30일. 자궁 내막 상태는 10일. 딱 좋은 거죠. 이분으로 하게 되면은 언제부터 가는 건가요? 이 지금 이분은 이제 생리 날짜 맞추면 바로 가는 거죠. 브로커 박 씨도 한국인 대리모는 아예 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국인은 초창기에 두 번 하다가 그냥 사기만 당하고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안 믿더라고요. 한국인들은 안 하고요. 한국에 있는 이제 3년이나 5년 비자로 있는 외국인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고려인들이 말하는 게. 그가 고려인 대리모를 선호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나 조선족의 특징이 이게 이제 이게 완전 이제 임신 되면 갑이 되는 거 완전 생각과 달라져요. 그런 사람 진짜 많아요. 고려인이나 이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아 우리보다 아주 사람들이 때가 안 묻었어요. 그렇다면 고려인 대리모는 어떻게 구할까요? 사람 구하는데도 그냥 못해도 100에서 300은 들어가야 하는 것 같은데 꽤 들어가요. 한국에서 사람 찾는 분이 따로 있으시고 몇 명의 또 제가 모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브로커 박 씨에게 고려인 대리모를 모집해준다는 사람은 누굴까? 러시아나 중앙아시아에서 들어와 국내에 거주하는 고려인 동포 수는 대략 8만여 명. 고려인들이 모여 산다는 한 마을에서 대리모 모집책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하고 결혼한 여자분이 한 분이 계세요. 네. 대리모를 올렸었어요. 올렸다는 거는 어떤 거예요? 사이트에다가 대리모 모집. 고려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대리모 모집 공고. 직접 연락을 해봤습니다. 제가 대리모 신청하고 싶어가지고 연락드린 건데요. 아, 대리모요? 한국 사람들을 저희가 아예 그냥 모집을 안 해요. 그러면 러시아 친구는요? 일단은 상담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러시아 분한테 네. 저희 집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네. 한번 자세하게 여쭤보라고 하세요. 그의 아내는 웨딩샵을 운영하고 있는 고려인이었습니다. 가게를 찾는 사람들은 주로 러시아나 중앙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고려인 역시 주 고객이었는데요. 그녀에게 대리모에 관해 문의했습니다. 알로, здравствуйте. 네, здравствуйте, дорогая. Черинство хотела с вами встретиться. Нет, мне сегодня занято. Я сначала давайте вам отправлю анкетный вопрос, вы заполните. Мы сейчас смотрим, вы подходите или не подходите. 생리 주기까지 포함된 설문지에 사진도 첨부하라고 주문합니다. 대체 이런 건 왜 필요할까? 그녀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이게 지금 고려인 위주로 지금 고려인이나 러시아인 위주로 올리신 구하시는 것 같은데 페이스북을 갑자기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가게? 집에 가게?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대리모 브로커 일을? 같이 해요 자꾸.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대리모 브로커 일을? 모집하는 일 안 하세요? 씨가 페북에 이제 글 올리고 예, 공유 많이 하셔가지고 저... 아 그거랑 공유 좋아요 눌러본데 뭐가 문제가 된다고 그러던데. 남편은 대리모를 모집한 사실이 없다고 잡아댑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브로커 박 씨가 대리모 지원자들의 프로필을 보내왔습니다. 지원자는 총 10명. 대부분 러시아나 중앙아시아 사람들인데요.
그 중엔 고려인도 있습니다. 눈길을 끄는 건 취재진에게 보냈던 항목들이 이번 프로필에도 그대로 들어있다는 사실. 우리는 우즈베키스탄 출신 고려인 지원자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이혼 후 홀로 두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대리모 지원자. 어떤 일 하시는 분이죠? 위장. 검사하고 보장. 보장하는 거. 보장하는 거? 뭐 위험한 건 아니에요? 이분은 저기 교육이 그래도 그 저기 대학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수였고 해가지고요. 우즈벡에서 교사하셨다고 선생님? 그렇죠. 근데 선생님 하는 것과 훨씬 낫지 않아요? 여기서 공장에 계신 것보다. 아니, 우리는 월급 안 좋아요. 선생님 월급 너무 안 좋아요. 10만 원, 15만 원. 월급 모든 게 여기 있는 게 어떻게 먹히. 나중에 출자나 그랬을 때 뭐 애착 생기거나 뭐 그래가지고 애하고. 그렇지 않죠. 아, 근데 왜 들이마시려고 했지? 공장 다니는 것보다는 일단 이제 이 프로그램에 동의도 하고 목표를 생기면 그냥 그날 가신다고 아예. 브로커는 대리모 지원자가 보는 앞에서 금액도 이야기합니다. 아이 낳으면 3천만 원, 쌍둥이 2명, 2명이면 1천만 원 플러스 4천만 원 그렇게 얘기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임신할 동안 생활비는 100만 원. 장은 좀 봐주셨으면 해요. 이렇게 저기 음식 같은 거는 예, 잘 드셔야 되기 때문에. 대리모가 외국인이란 사실을 병원에서 알면 곤란해지진 않을까. 제가 아는 거니까요. 부산병원은 저랑 원장님하고 잘 알아요. 저한테 맨날 뭐 명절 때마다 소갈비 세트 보내주고 그러세요. 뭐 병원 편에 좋죠. 그리고 뭐 제가 사냥하는 동안 한 번도 문제가 없었고. 브로커가 친분을 과시한 부산의 병원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아, 왼쪽에 있는 거구나. 그의 말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대리모와 함께 병원에 나타난 브로커. 병원에는 의뢰인이 미리 와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리모 접수를 한 후 한참 동안 의뢰인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수납창구도 의뢰인과 함께 갑니다. 브로커의 행동은 마치 병원 직원인 것처럼 익숙하고 자연스럽습니다. 병원은 브로커 박 씨의 존재를 알고 있을까? 7월 6일 날 내원한 여성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장하고 같이 왔었거든요. 그랬어요. 예, 맞으셨어요. 혹시 어떤 일 하시는지 아시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난사 공예라든지 뭐 대리모 이런 쪽에 가지고 뭐 그 강의들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분이 모시고 오는 외국인 뭐 대리모 분들 그런 분들이 뭐 당연히 금전 거래가 있었을 거라는 건 알고 계셨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뭐. 금전 거래가 있었는지 뭐 그리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도 물어본 적도 없었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신 적도 없었습니다. 몰랐다는 원장. 그렇다면 명절에 소갈비는 왜 보냈을까? 그 원래는 그 알선을 해주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한테는 원래 그 수수료를 원래 드려야 되잖아요. 선물을 보낸 그런 것들은 그냥 그런 의미에서 보낸 겁니다. 뒤탈이 없는 대리모를 구하기 위해 고려인 동포까지 생각해낸 브로커의 상술이 놀랍습니다. 그런 브로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선물을 챙겨주는 의사가 있다는 것도 충격입니다. 이쯤 되면 브로커나 대리모가 얼마든지 사기를 칠 수 있는 게 국내 대리모 시장의 현주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계나 정부, 그리고 입법기관 모두 외면하고 있습니다. 대리모 문제를 해결하는 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같은 걸까요? 이대로 대리모 문제를 쉬쉬하면서
음지에 계속 방치해 두어야 하는 걸까요? 2011년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는 대리모와 관련한 윤리지침을 마련했습니다. 핵심은 금전거래가 있는 대리모 시술은 안 된다는 것. 대다수 의사들은 이 지침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자체는 지금 윤리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그쪽 부부가 동의를 해야 돼요. 결혼한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는 다른 금전적인 실비 이외에 금전적인 보상 없다. 이런 건 다 서류를 하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윤리심의위원회를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윤리 지침에 부합되었을 때만 시술을 허락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난 브로커들은 윤리위원회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 윤리위원회 열고 막 정말 그럴까? 윤리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서류 상담이 진행 중인데요. 긍정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게 있어야 돼요. 관계 증명은 안 되는 거죠. 뭐 지인에 대한. 아 저하고. 아. 저하고는 안 되는데. 언니분이 아마 얘기해 주셨을 텐데. 먼 친척이라고. 먼 친척이라면 서로 같아야 돼요. 네. 관계를 증명해야 돼요. 교회. 의사들조차 윤리심의위원회의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현실적으로 금전거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대리모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일선 의사들의 생각. 유전적 엄마가 하여튼 돈이 가면 예. 대리모한테 가면 그건 인정 못해. 그 대리모는 발론티어. 그냥 마음에 이끌려서 해줘야 돼요. 발론티어, 자원적인 봉사자에 의해서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많이 돼요. 알고는 있지만 그 금액이라든지 그런 거를 알 수는 없죠. 누가 뭐 어떻게 해주는지 이런 것들은 알기가 어렵죠. 아, 그럼 그 인지하고 계신 건 맞으시고요? 그건 맞겠죠. 시술 역시 난임 부부를 돕는 차원의 순수한 목적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술을 받다 보면 비용이 발생하는데 네. 그 비용 같은 경우가 일반으로 돼서 보험 적용이 안 돼요. 강단을 탐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 일반 시술 받으신 분들보다는 병원비가 많이 나오기는 해요. 금전거래가 있는 대리모 시술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 학회 차원의 권고사항이니까 사실 강제성은 없는 거죠. 만약에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어떤 불이익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지키지 않아도 되는 윤리 지침만 있을 뿐. 대리모는 법이 없어요. 불법? 불법은 아니에요. 법이 없을 뿐이지 불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불법이야.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맞지? 그게 왜 불법이야? 강제로 남을 잡아다가니까 그거 법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는 대리모 거래. 난임 부부들은 이렇게 법이 없어 울기도 하지만 때로는 있는 법 때문에 울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대리모를 통해 어렵게 아이를 얻은 난임 부부. 한국에 돌아와 아이의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출생신고서에 적은 엄마 이름과 미국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의 엄마 이름이 달라 문제가 됐습니다. 출생증명서상의 어머님 성함과 출생신고서상의 어머님 성함이 다른 경우로 그거에 관해서 이제 주민센터에서 문의가 들어왔고 저희가 검토해서 불수리한 건입니다. 결국 부부는 출생신고를 받아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출산 당사자인 대리모를 법적 엄마로 인정했습니다. 출생증명서상으로는 다른 어머님의 자녀분이시니까 본인의 자녀분이시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입양 절차밖에 없으신 거죠.
이 경우 입양의 형태로 아이를 호적에 올릴 수밖에 없는데요. 만에 하나 대리모의 마음이 바뀐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이전에 내가 나왔으니까 내가 또 대리모가 이제 돈 보내나가면서 계속 표정 부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애를 못 받고 있으니까 그 이제 우리 쪽에서는 완전 당황한 상황인 거잖아요. 남유권이라든지 친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해버리면 절대적으로 이거는 무조건 뺏기거든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잘 처리해주겠다는 의사도 있습니다. 근데 대리모 한 사람이 그 내 얘기다 그런 하고 있어요.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요? 판례한테 이렇게 아나스한테 보내서 분만한테 이제 이분 이름으로 다닌다가 수생을 해드리게 내가 건너 도와드릴게요. 병원을 다닐 때 이제 이분으로 등록해서 다니면 되잖아. 그분이 사무과 우리는 분만 안 하니까 우리 병원에서 안 받는데 그런 병원은 내 후배 병원을 소개시킬 수 있다 이거 입니다. 임신에 성공한 후 난임 클리닉에서 분만 병원으로 옮길 때 산모 이름을 대리모가 아닌 유전적 엄마 이름으로 바꿔서 등록해 준다는 것. 이거 어떻게 하냐면 그 유전 엄마라고 그러죠. 그 유전 엄마의 이름으로 해줘야 된다고 해드릴게요. 여기서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정 안 되면 잘하는데 해드릴게요. 아니 어떻게든지 해드리면 되잖아요. 뭘 그렇게 자꾸 걱정해. 산모의 이름 바꾸기가 가능한 일일까? 난임 클리닉 의사가 소개해 준다는 분만 병원을 찾았습니다. 환자를 대리모로 등록을 안 시키고 아이가 유전자 엄마 이름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출산까지 하게 해준 병원이 있다고 하는데 그 병원에서 좀 산부인과가 언급이 돼가지고요. 전혀 없으신가요? 원장님 혹시 아시나요? 알죠. 선배님. 원장님 환자를 실제로 소개해 주시진 않으시고요? 몇년 전에 있었죠. 있는데 예. 그거야 사모 보내고 좀 데리고 나왔던 것 같아요. 원장님께서 없는 말 하시는 건가요? 아,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다니까 그걸. 왜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 건지. 환자들 왔을 때 신분 확인 철저히 하시나요? 얘기는 하죠. 하는데 여기 경찰도 아니잖아요. 서울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분만병원 몇 곳을 방문해 산모의 이름을 바꿀 수 있는지 문의해봤습니다. 아까 원장님 그러면 면허를 내놓으셔야 돼요. 그거 한 번 해드리겠다고 내 의사 면허를 내놓고 할 수는 없을까요? 공무원이죠. 저희 병원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는 안 되는데 진짜 전 그렇게 하고 싶다면 다른 병원 가서 이 대리모는 딸이라고 그냥 접수를 해서 말하지 말고 딸인 척해서 그렇게 해서 분만하시고 신분증 같은 거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분증으로 검사는 안 하잖아요 병원에서. 사모님 이름으로 올려서 계속 진료도 보는 거나 모시고 싶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출산까지. 그러니까. 그래요. 일단은 원장실에서 나온 간호사가 조용히 상담실로 부릅니다. 사실 브로커들이 고려인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문제 때문입니다. 병원 옮길 때 그냥 그 의뢰하신 그 아내분 사고 그 아내분 그 신분증 가지고 대리모 조사시키는 거예요. 나이만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하는 분들이 고려인 분들이 맞기 때문에 이모가 비싸게 오리라. 우리 민족이잖아요 옛날인가. 걸리신 적은 없어요. 몇 번 했어야죠. 무섭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비보험으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걸릴 건 없죠. 이제 고려인은 출생할 때는 분만할 때만. 근데 그 병원은 잘 택해서 나요. 저희 사장님께서 이제 제휴해놓으신 부산 어디 어디 뭐 경기도 어디 하는 곳이 있으셔가지고 그냥 알면서도 저희가 그것처럼 하는 그런 곳이에요. 대리모 법안이 처음 발의된 것은 2005년. 그동안 몇 차례 법안이 더 나왔지만 이를 공론화하고 법제화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대리모 제도는 이미 의학기술로 충분히 가능한 제도입니다. 앞으로도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성행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제한적인 범위에서 이러한 그 대리모를 통한 출산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는 법원에 의해서 내용이 검증이 돼야 될 것이고요. 현재처럼 그냥 당사자가 알아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사회에서 이분들이 안전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의 목소리를 만들고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난임 부부들의 절박한 외침은 매번 주목받지 못한 채 사라졌습니다. 이들은 언제까지 사회의 무관심 속에 숨죽여 울어야 할까요? 우리 사회에서 대리모라는 주제는 입 밖으로 꺼내기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만큼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게 사실이죠. 이런 분위기에서 당사자인 난임 부부들이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난임 부부들의 고통과 상처를 언제까지나 덮고 갈 수는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목소리가 외면받지 않는 세상, 바로 그것을 위해 저희는 이 주제를 취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대리모 문제가 당장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난임 부부들이 법을 어기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만들어줘야 하지 않을까요? 횡단보도를 그려놓지도 않고 무단횡단을 한다고 비난만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대리모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결점을 찾아나가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의 숙제가 되었습니다.